반갑습니다. 산골짜기 TV입니다. 기도 응답을 받으면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.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. 그런데 응답받은 것이 과연 좋기만 한 일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.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인데,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유언을 해라.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히스기야가 뭐가 억울했는지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행했는데 하면서 막 울었죠.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 주십니다. 그때 참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. 그 아하스의 회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겁니다. 회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려면 이 지구가 자전을 하는 방향을 바꿔서 거꾸로 돌아야 되는 것이죠. 이거는 그냥 단지 지구만 거꾸로 돌리면 되는 게 아니고 우주 전체를 움직여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던 이 지구를 다시 거꾸로 돌리려고 하면은 그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. 그 지구가 갑자기 멈추기만 해도 그 위에 있는 모든 그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이 그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쏠리겠죠. 다 날아가 버리겠죠. 근데 거꾸로 돌았으면은 뭐 지구가 운전할 수가 없겠죠.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15년의 시간을 연장받았는데, 그럼 이게 왜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이 될까? 자, 그 15년의 연장받은 기간 동안에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. 그래서 그 열왕기하 21장 1절에 보면 이 므낫세가 왕의 그 즉위할 그 시점이 12살입니다.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3년 후에 이 아들이 태어난 거죠. 자, 이렇게 태어난 므낫세가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던 거죠. 그리고 이 므낫세의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.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악한 왕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왕이었던 거죠.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 보시면,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,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. 자,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면은 요시야가 개혁을 했습니다. 근데 그 개혁한 요시야를 보면 모세 이후로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다고,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,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해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. 므낫세가 그만큼 악을 행했다는 거죠. 그 전에 있었던 아모리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을 행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. 자, 이쯤 되면은 그 왕국을 망하게 한, 망조가 들게 하고 완전 멸망으로 내리닫게 한이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,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냥 하나님이 죽는다 할때 그냥 죽었더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?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?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. 참. 그런데 그 므낫세는 또 죽지도 않아요. 오래오래 살면서 55년, 무려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.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겠구나.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, 저것 주세요, 막 기도할 때 이게 정말 되는 게 좋은 것인지, 안 되는 게 좋은 것인지, 이거 정말 돼가지고 오히려 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,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,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.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넌 죽는 거다. 너 이제 죽어야 돼.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,
그것을 돌이킬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으니, 하나님은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, 히스기야 말이 틀린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때 므낫세가 태어났다는 거죠. 자, 이렇게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와, 기도 응답 함부로 받을 게 아니구나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, 자,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0절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의 계보에 므낫세라는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건 또 뭘까?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게 되죠. 그러니까, 아니 그러면 히스기야 기도 만약에 응답 안 받은 게 좋았다고 해서 응답을 안 받았으면, 못 받았다면 므낫세가 못 태어나는 거고,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 아니냐,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참 이런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, 하나님의 길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. 그리고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 역사상 최악의 왕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좋았겠지만, 그 므낫세가 태어남으로써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니까 이건 태어났어야 되는 거죠. 히스기야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.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. 물론 결국 나중에 므낫세도 이제 회개하게 됩니다. 하나님 앞에서 그 므낫세가 잘못했습니다 합니다. 왜냐하면 아수르로 완전히 잡혀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기도합니다.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죠.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자,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을까, 무조건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우리는 이걸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면 나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솔직한 것이죠. 예.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죠. 히스기야가 긍휼을 구했습니다.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, 내가 이걸 꼭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어떠함에 우리가 호소하는 거기 때문에, 내 고집과 막 내가 그걸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강력한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. 이건 조금 차이가 있죠. 조금이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. 하나님께 막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,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.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긍휼하심으로 판단해 주십시오.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 모든 뜻 안에서 아름답게,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시는 그런 큰 섭리의 그 과정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함부로 기도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지만, 그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,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,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이다.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십니까? 지구를 거꾸로 돌려서라도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다 하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더 의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, 그
긍휼하심 안에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,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,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경륜 안에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